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훈입니다. 오늘 롤러 테스트 할 차량은 스팅어 2.0 터보 다중구동 모델이고요. 이 후륜 쪽에 LSD는 장착되어 있지 않은 모델입니다. 스팅어 2.0 터보 같은 경우는 후륜 기반 다중구동으로서 G70하고 이 스팅어는 정확하게 같은 시스템을 나타내줬고요. 이 변속기 뒤쪽에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일부 동력을 옆으로 빼서 앞쪽으로 구동을 보내는 전형적인 후륜 기반 다중구동을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후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말하기로는 60km 이상의 속력에서는 대부분의 동력을 뒤로 보내고 필요할 경우에만 앞으로 일부 동력을 보낸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후륜 기반 치고는 약간 소극적인 다중구동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게 앞쪽으로 동력을 얼만큼 보낼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를 너무 찾을 수가 없어서 뭐 현대자동차나 개성차의 조립 침서를 찾아보거나 뭐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도 좀 자료 제공의 소극적인 모습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뭐가 됐건 팀의 다중구동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차 빨리 타봐요, 봐봐.
We'll be right back.